몸 조심하셔야 돼요. 응? 아이고, 왜 이렇게 외로워? 아파요? 응. 엄마가 올해 네. 조금 있으면 아플 수가 있어. 상갓집도 가지 마시고 생일밥도 드시 마세요. 생일도 해먹지 말라고? 응. 그냥 나가서 드세요. 그냥 식당에서 먹고 그래요. 응. 네. 집에서. 잘하시는 거지. 건강 챙기셔야 돼. 여지껏은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좀 안 좋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건강은 타고 나셨어. 건강은 타고 나셨는데 올해 몸이 이제 내 수전이 네. 내 수전이 몸이 아파. 그럴 것 같아요. 건강 챙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파서 저거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가슴이 아파요? 위가 아파. 위가? 머리도 아프고. 젊어서 젊으신 분인데 남편이 죽었거든요. 50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당뇨, 여기 아프지. 당뇨도 있고 여기 아프지. 여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50대 돌아가셨으면 한 10년 되셨네. 참 엄마가 외로운 팔자라 그래. 좀 살아계셨으면 50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보다 나이 더 먹었을 거야. 60하나지. 한 살 더 먹었지. 한 살 더 먹었죠? 닭띠. 닭띠? 네. 10년 되셨다고? 50 몇 살에 먹었어. 그럼 10년 안 됐네? 10년 다 돼가지 뭐. 닭띠하고 개띠하고 만났으니까 못 살죠? 누구나도 엄마가 갑을 팔자라 못 살지. 죄송하지만. 재혼해도 안 되겠네. 그냥 혼자 살아. 편하게. 엄마들 성질은 보통은 넘어. 성질이 있어. 툴리면 그냥 팍이야. 지금 이렇게 겉모형만 여자야. 겉모형만 여자지. 성질 보통이 넘어. 직성 있고 보통이 넘어서. 결국 웬만한 남자. 그냥. 이해는 많이 하는데. 네, 웬만한 남자 그냥 해붙여. 그렇죠. 이렇게 일반 사람이 엄마를 딱 봤을 때, 아, 여성스럽고 이쁘고, 좀 어떻게 해볼까 했다가 우습게 봤다고 큰 꼴 다쳐. 그죠? 여지를 안 주지, 제가. 네, 여지. 그래, 그렇게 살았죠. 혼자 애들 다 키웠어요, 원래. 그러니까, 애쓰고, 외롭고, 근데 대주가, 아이고, 고맙다 그러네. 신랑이 엄청 잘해줬지.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걸. 고맙다 그러네 그래도. 죽고 보니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 그러네. 살아서는 몰랐겠죠. 죽고 보니 고맙고 자식들도 이렇게 키우는 것도 고맙고 눈물 날라 그래. 그런다 그러네. 아이고 꿈이 안 보이셔? 명절 때만 보여요. 내가 안 올까봐 그러는가 봐. 거기 납골당에 안 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못 가게 해. 너무 힘들게 해갖고 나를 못 가게 해요. 저 혼자 갔다 오고. 왜 그러냐면 이 대주도 가물이야. 가물이기 그죠? 때문에 진짜 홀로 그냥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착하긴 한데 착하긴 한데 이걸로 그냥 그리고 내력이다. 내력이야. 장씨 집안에 내력이고 신해벌전이 있어서 그렇게 또 그런 것도 있어. 아, 그래요? 시벌전. 시집은 천주교를 다녀가지고 제가 어떻게 못하고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로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길 좀 닦아주지. 길을 좀 닦아주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애들 키우느라고 애들 그래도 대학 다 나왔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다. 길 좀 닦아주지. 길 좀 닦아줬으면 이 대주가 그래도 좋은 데 가고 자손들 이렇게 좀 가로막지는 않지. 천도제 그런 거. 네. 제가 성당을 오래 다녀서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 전에 엄마가 다니시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앞장섰거든.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딱 보니까 엄마는 짠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참 안쓰러워. 근데 딱 조상에서 막혔거든. 엄마가 좀 될듯 하면서도 안 풀리고
왠지 답답해 여기가.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 내 엄마가 몸수 그리고 엄마가 진짜 안 좋으면 꿈으로 꺼지는 게 있어요. 네. 꿈으로 언니 엄마가 꿈꾸는 게 정확해. 그래서 꿈자리가 됐으면 어떻게 했구나. 꿈자리가 됐으면 돌아가신 분 보이고 이런 거? 그건 조상이 돌아가신 분 보이는 거는 조상에 맡겼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조상 대우를 해주셔야 돼.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꼭 명절 때 이런 때 보이고. 전 그래도 시집에 뭐 산소에 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가 시집도 누가 돌보는 사람 없고. 엄마가 딱 앉았는데 엄마 보는 순간 배고파. 우리 엄마? 아니. 조상들이 다. 아, 조상들이. 어느 누가 나서서 네,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 네. 배고파.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그렇다고 뭐 내가 할 수도 없고 우리 막내거든요. 일곱 번째 아들인데. 막내건 차남이 됐던. 아무나 제사 지내도 돼요? 그거는 엄마가 집에서 제사 지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조상 엄마 자손들 자손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상님들 대우해드린 거고 저기 봐 좀 잘 풀리라고 자손들 자손들 잘 풀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여기 큰아들 네. 나랏밥 먹었어요? 나랏밥 먹어야 되는데 안 됐죠. 안 됐죠? 네. 왜 그러냐 막혔거든. 조상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그래. 아이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전에도 엄마가 늘 그랬는데 얘는 장군감이다 맨날 그랬는데. 근데 지대로 못하고 있잖아. 요즘에 조금씩 풀리는 것 같긴 해. 내년부터는 풀리거든. 아 그래요? 내년부터 풀리면 뭐해 또 주저앉게 되는데 이 자손은요 칠성에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리고 조상을 자꾸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아들이 큰아들이 더구나 2월생이잖아 응? 네 죄송하지만 제가 나오는데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대주가 반명이잖아 그죠? 네. 대주 이 아들도 아빠 명을 닮았거든. 아빠 사주팔자를 닮았거든. 똑같은 짓을 해요. 술을 많이 먹고 내가 야단쳐서 요새 좀 아프니까. 2월생이에요. 네. 2월 23일생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부리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네.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잘못이야. 엄마가 있는 데서 법당에서 많이 빌어주셔야 돼. 응? 그리고 엄마가 있는 쪽으로 내 조상을 잘 섬기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자손이 아들이 잘 풀려요. 그리고 명도 길어지고. 그냥 절에 가서 1년 등 그런 거. 그렇게만 해갖고 소용없어요. 이런 데서 켜주고 했었는데 안 다닌 지 좀 됐어요. 오래됐어. 그때 내가 신청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열심히 했지. 열심히 다녔죠. 여러 군데 다니다가 저 서남에 아는 분이 있어갖고 거기 한 군데 이제 정해놓고 다니다가 지금 이제 정해진 데가 없죠. 엄마네는 저기 봐 칠성발전, 조상발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열심히 이 자손을 아빠처럼 안 만들려면 열심히 빌어주셔야 돼. 큰아들. 그래야지만 괜찮아요. 그래야지만 이 애기가 출세를 하고 인복이 들어오고 돈복이 들어오고 병도 길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올해 몸만 잘 챙기세요. 생일밤 자시고 초상집도 가지 마시고 그리고 왜 자꾸 이동수가 보일까? 제가 가게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 치킨집을 오래 했어요. 뭐 그 가게가 안 나가서 여기 신청한 거야. 너무 안 나가서 그랬는데 그냥 누구 줬어요. 그냥 싸게 줬어. 주고 그만두고 놀고 있는데 아들이 주는 돈으로 이렇게 먹고 있어도 되나 싶어요. 엄마 수영 안 찰 텐데. 네. 벌어서 살아라 버릇해갖고 그래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다못해 조그만 염색 가게라도 염색하는 거 그런 거라도 해볼까 생각이 많아요. 이동하려고 움직임이 있어 언니. 엄마는. 근데 뭐 염색 가게 같은 거는 곁들이가 괜찮아요. 근데 올해 하지 마시고 내년에 하세요. 네. 올해는 그래도 지나야 돼.
올해는 엄마 몸만 챙겨. 그래도 돈보다도 건강이 최고야. 아파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응. 건강이 최고야. 엄마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우선 건강 먼저 챙기셔. 내가 봤을 때는 건강, 올해 건강을 좀 챙기시고 그리고 내년에 하셔도 안 늦어. 그냥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아들이 또 갖다 주더라고요. 돈복은 있는지. 그냥 돈복은 있어요. 다 그냥 날려먹고 망해먹었는데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와갖고 내가 봐주는 동안 가게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 줬지. 죽어서 가게 하던 사람 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 돈 벌던 사람이라 성이 안 차고 그렇죠. 엄마도 엄마가 벌어서 먹고 사는 팔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되죠. 네, 해야셔야 돼. 그리고 아, 조상에서 할아버지가 네. 이씨 집안에 할아버지가 대감으로 차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차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장사를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먹고 살만 하시면 대주 신랑 좀 잘 풀어주셔. 어? 그래야지만 이 나중에 상담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 저기가 아들내미가 괜찮아. 아들내미 제주 안 풀어주면 아들내미 똑같이 갑니다. 천도제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그거는 상담을 네. 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한숨만 퍽퍽 나와. 응? 아들내미는 그렇게 해야지 좀 풀려요. 네. 천도제도 좀 해줘야. 여기 딸내미도 나가는 삼자네? 네. 나가는 시집 갔어요? 시집 갔어요. 아들내미 났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34세 가가지고 지금 1학년 이제 들어갔지. 근데 사위는? 사위 있는데 내가 생일을 몰라가지고. 몇 살인데? 걔가 서른 몇 살. 나이가 어려요. 저 딸내미보다 나이가 어리네? 네, 용띠인데. 7살인가 몇 살 어려요. 오, 연기네? 네. 34, 용띠. 신가, 신가. 신? 아휴 잘못 갔죠. 딸내미는 쉽게 얘기하면 일부 종사 못하고 2부 종사에 가셔야 돼. 그래요? 응. 속이 썩어라 뭉들어진다 딸내미 지금. 그래요? 응. 근데 내색을 안 하지. 응. 지가 우겨서 간 거라. 응? 엄마치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나한테도 말 안 해. 응. 응. 속이 썩어라 뭉들어진다는 소리 나와. 근데 어떤 때로는 내가 이 새끼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도 있다 그래. 응? 맨날 우는 것 같아 내가 볼게. 응. 보기에도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죽을라 그래 딸내미.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고 있어 지금. 응?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내년에 올 아니 놀 늦게 아니면 내년에 사내 안 사내 소리가 나오네. 이 사위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경우.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응. 나는 또 술, 담배를 안 해서 우리 술한테 아주 질린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냅뒀더니 말릴 걸 잘못했어요. 제가 애 8개월 때 짐도 다 실어 갔었거든. 시어머니 하고도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와서 무릎 꿇고 빌고 난리를 펴가지고 또 보냈는데 어떻게 새끼가 있으니. 그치 자식 때문에. 네. 근데 개버려 남죠? 남 안 줘. 못 버리더라고. 여러분 걔 못 됐어 걔. 나한테는 안 그래 잘해요. 아유 그럼 장모인데. 무서워 알고. 그때 한번 장모 승질 건드려 봐야 좋은 게 없거든. 아이고 사내 안 사내 소리 해. 이 사람 내 앞으로 5년 길어봐야 5년이야. 그러게 집 같은 게 딸이 더 많이 버니까 걔가 처음에 대학생 때 왔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2년을 가르쳤어. 딸이 가르쳐서 데리고 사는 거야. 그냥 몸만 들어와서. 에휴. 그래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딱 집이 이제 딸내미가 고생 많이 했어. 네, 딸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했지. 자꾸 이사 간다고 그래서 내가 못 가게 잡는 거야. 지금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으라고.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 저렇게. 그러면 또 이동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수는. 근데 딸내미 굳이 못 말려, 엄마가 또. 못 말려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해, 내가. 못 말려. 근데 딸내미 이사는 해대 명예는 주지 말라 그러세요. 딸내미 앞으로 돼야지만
이 사위가 꼴짝 못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위는 개뿔도 없어. 없어요. 불알만 두 쪽 있는 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지금 잘 사는데 10원도 안 줘. 안 줘? 네. 부모도 아닌겨. 근데 길을 사봐야 많이 오래 살아봐야 5년이야. 5%요? 예. 근데 딸내미가 야무다 쪄서 제 실속은 다 차려. 손해는 안 봐. 그렇긴 해요. 아, 너무 잘 보신다. 맞아요. 야무져요. 우리 아들이 좀 그렇게 야무졌으면 좋겠어. 바뀌었어. 네. 딸내미하고 아들하고 바뀌었어. 우리 아들은 벌레도 한 마리 못 죽여. 바뀌었다니까? 그렇게 착한지 지혜비 닮아서 그런가. 날 닮아야지, 내 쪽. 딸내미는 엄마 닮고, 아들내미는 아빠 닮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들내미 많이 빌어주셔. 그래도 어쨌건 그래도 장남이 잘 풀려야지, 아들내미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엄마가 많이 빌어줘야 돼, 이거는. 조상을 싹 풀어주고, 엄마는 아들 위해서 많이. 이제 엄마 인생 다 살았어. 네. 아들 위해서 많이 빌어주셔. 딸내미 걱정 안 해도 돼. 얌무 닦죠. 제 실속 다 차리고, 딱 풀어줘. 딱, 딱, 딱. 딸내미 걱정 안 해도 돼. 이놈하고 살든 말든,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딸내미가 지 알아서. 지가 참다 폭발할 때는 안 산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네. 그냥 냅두셔. 딸내미는. 지금 아들만 잘 되게 빌어주셔, 엄마는. 그게 최고야, 엄마는. 엄마 그리고 몸 챙기세요. 네. 어? 네. 월수전이 잘못하면 엄마 알아눕힐 수도 있어. 그리고 성모살이 들어오면 엄마 그래서 몸 아파서 못 일어나. 성모살 뭔지 아시죠? 잔치집은 괜찮아요? 잔치집도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아. 초상집 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상문살이 그런 거. 예, 상문살. 그리고 잔치집도 됐었으면 안 가는 게 좋아. 두 닭 맞으면 골치 아파. 잔치집 가면 내 몸수 안 좋을 때는 두 닭 맞거든.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게 좋아. 봉투만. 집도 그러면 집도 내년에 이사 가는 게 낫게. 네. 그죠? 네. 작년부터 이사 가고 싶어갖고 들썩들썩 했었죠. 올해 뭐 그래봐요. 뭐 다 지났는데 뭘. 그래봐요. 10달밖에 더 남았어. 그러니까 내년에 이사하셔. 올해는 그냥 엄마 몸만 그냥 챙기셔. 네. 몸만 안 아프게 챙기고 몸 좋다는 거 잡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응? 그래야지만 괜찮아. 엄마. 에이구, 엄마하고 하나 또 들어오네. 엄마하고 하나 들어온다. 누구야? 저보고 엄마라고 그래? 유산시킨 애기들 그런 것도? 이렇게 있어. 엄마하고 손잡고 들어와. 그래요? 그러니까 몸 잘 챙기셔. 그 애기들이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붙어있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몸 잘 챙기셔. 그것도 다 조상이거든. 내 자식도 부모도. 아이고. 저기 뭐 아들내미 치 그 애기들이 자꾸 왕래를 해. 아 네. 응. 그래서 아들이 좀 답답할 때가 있고 어쨌든 과자만 먹을 때가 있어. 아들이. 맞아요. 과자 사놨더라고. 걔는 안 아플래나? 동자가 왕래를 해서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동자로 돌닦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애기들이 실리면 아들한테 실리면 과자만 먹고 있어.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가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쓰러오지. 걔는 너무 살이 찌고 조금만 먹으면 살이 찌더라고 애가. 이 얘기가 우리 같은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태몽이 산신령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신선인가 보다 저놈 새끼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래서 우리네 사주팔자니까. 아 그래요. 근데 이 길은 뭐 가기 할 거야? 눌러야지. 근데 살아야지. 우리 딸은 태를 걸고 나왔거든요. 집에서 태를 걸고 나왔으면 배팔염주 목에 걸은 스님 팔자고. 네, 그래갖고 내가 늘 그냥 개 걱정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 걱정하셔야 돼. 산신령 꿈을 꾼 거야. 아들 걱정하셔야 돼. 그래서 신선이 될려나 보다 그러는 거야. 무당 팔자지 신선이야? 아니 그렇게 해석하기 좋아.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선이 될려나 보다. 근데 장가도 가야 되고. 네. 응? 어? 그래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요? 안 가는데요. 귀찮거든. 응? 어? 귀찮아. 어쨌든 관심 있다가도 귀찮아. 그런 마음이야.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안 간대요.
자식은 있어요? 어디 가서 나오라 그래. 내가 키워준다고 맨날. 하나만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지 혼자 스스로가 때로는 과자를 먹었다가 뭐 까까까까까 TV보다 까까까까 웃어가면서 막 쪼를 다 부려. 그러니까 잘 빌어주셔. 찜꺼물이 눌러주고 잘 빌어주셔. 뭐 이 길 가게 할 거야? 아니잖아. 그럼 편안하게 살게끔 가정을, 응? 내 가정을 꾸미고 살아야지.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엄마 이 아들 많이 빌어주셔. 빌어주라는 소리밖에 못하겠어. 네. 엄마 몸 챙기시고. 네. 가게는 내년에 하셔. 네. 올해는 절대 하지 마셔. 올해 하면 엄마 하긴 해야겠죠. 엄마 사는 낙이 없어. 네. 낙이 없어요. 우울증 걸려. 우울증도 중도 우울증 좀 있는데 더 심해져. 그러니까 엄마는 활동을 해야 돼. 가만히 앉아서 못 저게.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 지금 많이 아파요. 허리 다쳐요. 근데 아들 때문에 고민이다. 엄마는 몸 아픈 거 내가 조심하면 괜찮지만 이 아들이 참 문제다. 응?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빠처럼 술바람 불면 응? 엄마가 자식 앞세워. 아 지금 통풍이 있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재도 안 가고 저렇게 내 말 안 들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바쁘긴 바쁘지만 시간도 없고. 근데 이게 신에서 조상에서 네. 조상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 엄마. 바람이 불면 누구 말도 안 들어. 내 고집대로만 가려 그래. 근데 우리 식구들이 다 고집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엄마가 잘 빌어주셔야 될 것밖에 못해. 빌어주고 조상을 잘 받들어 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엄마 팔자요. 근데 43이야. 네. 43인데 아들내미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장가도 가야 되고 어? 그래도 지 버는 만큼 벌어. 네. 돈 벌어요. 어, 돈 버는데 다 나가지. 유리지갑이야 그냥. 돈이 벌써 여기 저기 다 나가. 그리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고. 너무 먹어서 너무 살찌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 너무 돌아다니고 그냥 보면 도로비가 고속도로비가 10만원 이상인 거야. 답답하거든. 동서남부로 답답해서 댕겨야 되거든. 또 집구석에 있으면 나랑 똑같은 것 같아. 나도 막 돌아다니고 싶을 때는 막 다녔거든요. 차 타고 그랬는데 집에 있을 땐 또 한 발짝도 안 나가요. 그게 신바람이거든. 조성바람 신바람이거든. 응? 한 발짝도 나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겪어봐야 되는 거야. 걔도 그래. 걔도. 걔도 안 나가. 누가 나오라도 안 나가. 그거는 엄마가 그 신바람을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 엄마가 좀 아들내미 장가가고 뭐래도 성공을 시켜놓지. 이 아들만 성공시키면 엄마는 소원이 없겠어. 네. 가게는 가게도. 가게는 둘째 주고 이 아들 때문에 답답해서 왔어. 네. 맞아요. 이 아들만 잘 풀리면 네. 엄마는 소원이 없겠어. 네. 딸내미는 속가면서 딸내미는 신경 안 써. 제가 안 써요. 근데 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때문에 열심히 빌으셔야 돼. 그러면 이 아들은 아마 성공을 하실 거예요. 열심히 빌셔. 응? 또 뭐 물어보고 있으셔? 본인도 가야 되죠. 본인도 이런데 와야 되죠. 절대 안 와요. 안 와도 돼요. 엄마만 빌어주면 돼. 엄마가 쉽게 얘기면 네. 엄마가 이런 데서 와서도 무릎팍에 달아야 돼. 첫째로는 신바람, 조성바람을 재우셔가면서 엄마가 열심히 댕기면서 바람을 재우셔야 돼. 이 아들을 죽을 때까지 빌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 아들이 성공을 해. 이 아들이 머리가 좋아. 머리 좋아요. 머리가 좋고 어쨌든 바깥에 나가면 대화도 좋아. 대화도 하고 사교성도 좋아. 근데 딱 한번 자기가 제 마음이 돼야지만 막 움직이지 마음 안 내키면 절대 안 움직여. 누가 죽인다 해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이 아들을 빌어주면 기회 성공이야. 이 얘기는 좀 빌으셔야 돼. 이 빌으셔야 돼. 일단은 신바람 조성바람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용하시네. 아유, 우리 딸도 걱정이고 또 아들도 걱정이네. 딸은 걱정 안 해도 돼. 아들만 걱정해.
딸은 야무딱져서 알아서 한다니까 지가. 올해 나가는 삼재 그저 몸으로 조금 저가는 것 뿐인데 괜찮아. 그래도 나가는 삼재도 복삼재라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